안녕하세요, 데볼의 카노입니다. 이번 게임은 기즈모라는 게임입니다. 구성품으로는 시작 기즈모 카드, 1레벨 카드, 2레벨 카드, 3레벨 카드가 있고요. 4가지 종류의 열, 전기, 원자, 배터리가 있고 이것을 에너지 볼이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분배기, 에너지 저장링, 플레이어 대시보드가 있고 플레이어 대시보드 중 이것을 선 플레이용 보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 토큰이 있습니다. 우선 인원수만큼 플레이어 대시보드를 각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고 선 플레이용 대시보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시작하고 에너지 저장링도 한 개씩 받습니다. 그리고 각 플레이어는 시작 기즈모 카드를 받아서 대시보드의 파일 아이콘 아래에 놓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어 대시보드 아랫부분을 기즈모 활성화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1, 2, 3레벨 기즈모 카드들을 각각 잘 섞어서 1레벨은 4장, 2레벨은 3장, 3레벨은 2장씩 깔아주고 남은 카드들은 더미로 만들고 3레벨 카드 더미에서 무작위로 20장을 제거합니다. 이곳을 진열 공간이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분배기에 52개의 에너지 볼을 전부 넣어주고 점수 토큰도 옆에 놓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기 앞서 플레이어 대시보드와 기즈모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대시보드부터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플레이어의 초기 상태를 표시하는데요. 이 상태들은 게임 중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저장한도, 수집한도, 연구수치이고요. 두 번째는 변환용 기즈모의 설명이고요. 세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네 종류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플레이어 대시보드 이 아래에는 기즈모의 종류에 따라 활성화된 기즈모들을 놓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실 때는 세로로 정리하고 이처럼 여러 장일 경우 맨 위 능력 부분만 보이도록 겹쳐 놓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로 플레이어 대시보드 이 오른쪽은 보안소이고요. 수집된 기즈모를 넣는 공간입니다. 이번에는 기즈모 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즈모 종류인데요. 이 표시로 이 카드를 플레이어 대시보드와 같은 모양에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기즈모 기능인데요. 기즈모의 기능과 보너스 그리고 기능이 발동되는 조건들을 설명하는데요. 기즈모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수인데요. 게임이 끝나고 받는 점수이고요. 네 번째는 에너지 종류입니다. 이 기즈모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종류이고요. 다섯 번째는 기즈모 비용이고요. 이 기즈모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의 개수입니다. 자신의 차례 할 수 있는 행동은 총 네 가지 행동 중 하나의 행동만 선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수집. 진열 공간에서 원하는 기즈모 카드를 가져와 대시보드 옆 보관소에 놓고 기즈모 카드를 가져온 해당 더미에서 새로운 기즈모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채웁니다. 그리고 한 번에 보관할 수 있는 기즈모 카드 장수는 한 장으로 시작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보관소에는 현재 수집 한도를 넘는 장수의 카드를 놓을 수 없고 보관소에 한도만큼의 카드가 있다면 수집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 기즈모 카드 기능으로 수집 행동 시 에너지 분배기에서 랜덤으로 에너지 볼을 한 개 무작위로 가져옵니다. 기즈모의 기능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획득. 에너지 레일 위에 보이는 이 6개의 에너지 볼 중 한 개를 가져와서 자신의 에너지 저장링에 놓습니다. 에너지 볼의 저장 개수에는 제한이 있는데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저장 제한 5개로 게임을 시작하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작. 진열 공간에 공개된 기즈모 카드 한 장 혹은 자신의 보관소에 있는 기즈모 카드 한 장을 선택한 뒤 선택한 카드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 종류와 비용만큼의 에너지 볼을 자신의 에너지 저장링에서 지불하고 지불한 에너지는 분배기 안으로 넣습니다. 네 번째, 연구. 뒷면으로 놓인 1, 2, 3레벨 더미 중 하나를 선택한 뒤
현재 연구 수치만큼의 카드를 위에서부터 뽑고 이 카드들 중 한 장을 선택해서 제작하거나 수집할 수 있습니다. 남은 카드들은 해당 더미 맨 밑에 원하는 순서로 놓고 제작 또는 수집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길 원한다면 뽑은 카드 모두를 더미 밑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연구 수치는 3으로 게임을 시작하지만 마찬가지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즈모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즈모의 발동 조건이 충족된다면 기능을 발동시킬 수 있는데요. 각 기즈모는 자신의 차례에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차례에 제작된 기즈모를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작되는 기즈모의 기능을 자신에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즈모의 발동 조건은 수집 시 발동되는 기즈모가 있고 특정 에너지볼을 획득할 때 발동되는 기즈모가 있는데요. 이때 랜덤으로 에너지볼을 획득 시에는 기능이 발동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색이나 특정 레벨, 보관소에 있는 기즈모를 제작할 때 기능이 발동되는 기즈모가 있고요. 수집, 획득, 제작 행동으로 발동된 기즈모는 특정한 기능이 있는데요. 에너지 분배기에서 무작위로 에너지볼을 1개 또는 3개를 뽑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무작위로 에너지볼 3개를 뽑을 때는 한 번에 1개씩 뽑습니다. 그리고 획득 행동을 1번 하거나 획득 행동을 2번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획득 행동을 2번 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한 번에 1개씩 획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점수 토큰을 얻거나 제작 행동으로 1레벨 기즈모 한 장을 무료로 제작할 수 있고 수집 행동을 하거나 연구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 기능이 있는 기즈모도 있는데요. 기즈모를 제작할 때 표시된 색의 에너지 1개를 원하는 색의 에너지 1개로 간주하거나 아무 색의 에너지 1개를 원하는 색의 에너지 1개로 간주하거나 표시된 색의 에너지 1개를 같은 색의 에너지 2개로 간주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자신의 차례에 기즈모 한 장당 한 번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줄 수 있는 기즈모 기능도 있는데요. 에너지 저장 한도, 수집 한도, 연구 수치를 늘릴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점수가 높은 대신 일부 행동을 남은 게임 동안 할 수 없게 만드는 업그레이드가 있고 기즈모를 제작할 때 할인을 해주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할인에는 2레벨 기즈모를 제작할 때, 보관소에 있는 기즈모를 제작할 때, 그리고 연구 행동에서 곧장 기즈모를 제작할 때 에너지볼 한 개를 덜 내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 시 에너지 저장링에 있는 에너지볼의 개수만큼을 점수로 받는 기능도 있고 게임 중 토큰으로 받은 점수의 한 만큼을 점수로 더 받는 기즈모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3레벨 기즈모 4장을 제작했거나 레벨에 관계없이 시작 기즈모 카드를 포함한 16개의 기즈모를 제작했다면 그 라운드까지 진행하고 게임은 종료됩니다. 게임이 끝났다면 점수를 계산하는데요. 모든 플레이어는 각자의 기즈모에 표시된 점수, 게임 중 얻은 점수 토큰을 모두 더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일 경우에는 기즈모 활성화 공간에 기즈모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고 그래도 동점일 경우에는 에너지 저장링에 에너지가 가장 많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그래도 동점이라면 선 플레이어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가장 멀리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여기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